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임상조교수 정재우라고 하고요. 주로 림프 부종과 주경부 재건 등 미세 재건 수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림프 부종은 말 그대로 림프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부종, 즉 팔다리가 부는 질환을 얘기를 하고요. 선천적으로 림프관에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들은 암수술 때 필요에 의해서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림프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팔다리가 붓는 경우를 림프 부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치료는 크게 그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있는데요. 내과적 치료는 주로 재활의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초기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림프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붓기가 빠지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내과적 치료가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성형외과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그 부종이 있는 부은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꿰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오래전 수술 방법이고, 환자분한테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많이 진행돼서 코끼리 팔다리 같이 부은 환자분들한테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은 부분을 일시적으로 붓기를 줄여주는 지방흡입술이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경감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시술은 세 번째 생리적 수술인데, 생리적 수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복원해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림프관의 구조를 보면, 원래 림프관이 팔다리 끝에서 시작해서 심장 쪽으로 혈관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암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절을 떼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림프관의 통로가 되는 림프절이 제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미리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는 게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림프관과 정맥을 현미경을 보면서 이어주는 수술이 림프 정맥 문합술이 되겠고요. 조금 더 진행된 환자분들한테는 림프절을 다른 부위에서 아예 떼서 조직 자체를 이식하는 림프절 조직 이식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고 저희 성형외과는 그두 가지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첫 번째로는 재활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해기학과 등 관련된 분과들의 협진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림프부종이 예상이 되는 환자를 초기에 저희과에 의뢰가 돼서 예방적으로 림프부종이 안 생기게 하는 예방적인 수술을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이자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초기 수술 환자가 있으면 바로 재활의학과에 의뢰해서 환자가 바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등 환자분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게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림프 부종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환자들에서 미리 선별적으로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는 예방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게한 6, 7년밖에 되지 않았고 하버드나 이탈리아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술인데 저희는 2019년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을 해서 현재 2년 동안 40분 정도의 환자분을 시술했고 현저하게 낮은 림프 부종 발생률과 높은 수술 성공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단 이런 치료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림프 부종이라는 질환에 대한 본질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재작년부터 역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줄기세포나 각종 성장 인자를 통해서 림프 부종을 본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혹은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를 신약 개발로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